고려의 6대왕으로 즉위한 성종은 국가체제를 재정비하고 유교 이념에 입각한 정치 시스템을 지향했다. 그 결과 유학자들이 위세를 떨쳤고 고족들은 밀려나기 시작했다. 그리고 고려와 거란의 처절한 3차 전쟁 중 첫 번째 거란의 침입이 성종 때 일어난다. 고려는 왕건의 집권 말기 거란에서 화친을 맺기 위해 사절단과 낙타를 선물로 보내자 아래를 멸망시킨 것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다며 사절단을 유배 보내고 낙타를 굶겨 죽이며 거란의 적대적 외교 관계를 이어왔다. 성종 12년 마침 거란의 왕도 성종이던 그 시기 두 성종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거란의 소선령이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공산성에서 윤선이 이끄는 고려군과 전투를 벌였고 고려군은 윤선이 포로로 잡히며 대박살이난다. 하지만 거란군은 공산성에서 더 이상 남진하지 않고 고려의 항복을 종용했고 고려 조정은 사분오열되며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.